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산으로 나왔습니다. 귀한 식물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즘 심산행, 즉 산삼 채취하러 많이 다니시죠? 물론 산삼 좋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산삼을 그렇게 좋다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산삼은 수많은 약초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지만은 좋은 것도 꾸준하게 먹지 않으면은, 즉 꾸준하게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즉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이 식물은 덩굴성 식물입니다. 즉다 나무에 감고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자, 잘 보이시나요? 이 줄기. 노박 덩굴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식물을 남사덩이라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시거나 어디 산에 가시면은 가을쯤에 산 초입에, 즉, 골짜기 주변에 이런 데 보면은 노란 열매가 가득 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노박 덩굴이죠. 그 열매가 껍질이 벌어지면은 내부에는 빨간 씨앗이 들어있죠. 참 보기 좋습니다. 물론 그 열매는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새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귀한 먹이로 쓰이고 있습니다. 노박덩굴 어린 수는 나물로 참맛 좋습니다. 4월경쯤 되면은 이 아주 부드러운 순이 나오죠. 그럴 때 채취해서 여러분들이 데쳐가지고 조물럭조물럭 양념을 하셔도 좋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묵나물로 만들어 드셨다가 활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 어린 순을 채취해가지고 덮어서 약차로 만들어 꾸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꽃은 5, 6월에 노란 꽃이 핍니다. 자, 어린 수는 나물에 먹고, 줄기는 잘라서 귀한 약으로 쓰고 있죠. 때로는 뿌리를 써면은 더 좋습니다. 근데 뿌리는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줄기를 활용하십시오. 피를 맑게 한 작용도 뛰어나고요. 진통 효과도 매우 뛰어나죠.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때로는 소변을 잘못 보는 이런 증상에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붉은 열매는 채취 볶아서 가루 내어 쓰기도 합니다. 주로 여성들의 생리불순, 생리통에 그 붉은 열매를 달여서 드시기도 합니다. 자, 잎이나 줄기는 관절염, 고혈압, 류머티스 관절염 이런 데 쓴다. 피부 질환에는 이 지상불을 채취 잘게 잘라 달여서 그 물에 피부를 씻거나 때로는 생풀을 짓지어 붙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죠. 그 독성은 사람이 먹고 뭐 죽을 정도의 독은 아닙니다. 아주 미미한 독이라 여러분들이 법제 과정을 거치면 모두 없어집니다. 법제 과정은 아시죠? 독이 있는 식물들의 독성을 제거하거나 약성을 올리는 과정을 저희들은 법제 또는 수치라 하죠. 수치. 자, 기본적인 법제 과정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약 성분을 좋게 하고 독성을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썩거나 맛이 없는 풀나무는 벗겨가지고 때로 어떻습니까? 쪄서 물에 우려내고 바로 그런 것들이 법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채취해가지고
말려서 쓴다. 모르는 분들은 생풀을 가지고 술을 담거나 아니면은 달에 드시는 분이 많이 있죠.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제 가장 기본적인 말려서 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오히려 아니하면 못하다. 즉 부족하면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술을 담거나 말려서 달에 드시더라도 알맞는 양을 사용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에 드실 때는 잎이나 줄기는 물 1리터에 10 내지 15g 근제입니다. 그 정도 넣고 달에 드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냄비 속에 한가득 넣고 달에 가지고 심지어 물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체는 모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타민 제제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변도 안 나가죠? 인체는 가둬두지 않습니다. 노박 덩굴 뿌리나 줄기를 채취해서 여러분들이 술을 담으실 때도 용기에, 즉 술을 담을 통에 약 30%에서 50% 이내에, 즉 아무리 많이 넣어도 재료는 50% 이상 채우지 않습니다. 특히 잘게 잘라서 말린 재료라 한다면은 30%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분들은 빅소주, 혹시 마트에 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30도나 35도 이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술은 잘 읽어보십시오. 뭐라 써놨는지. 과실주, 즉 물이 많은 흥건한 과실주 전종이다라고 되어 있죠. 썰어서 말린 약술은 20도 전후면 충분합니다. 잘 우러납니다. 전문가들은 20도를 넘지 않습니다. 술을 담을 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